바울의 예루살렘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교회에서 고린도로 편지를 써 보내다가 이제 형편이 되어서 이제 고린도로 이제 건너오게 됩니다. 고린도로 건너온 바울은 이곳에서 약 석 달간 머무르게 되는데요. 이 머무르는 기간 동안 이제 로마서를 이제 기록합니다. 로마서를 기록해서 바울은 갱그레아 교회의 베베이 집사의 손에 들려서 이제 로마로 보내고 자신은 이제 예루살렘 여행을 준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제가 다섯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그 다음에 로마서를 쓴 이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길, 예루살렘에서 붙잡힌 바울, 가이사라에서의 2년이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베베 집사의 손에 들려보낸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가장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기록한 복음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또 로마서는 바울 사역 초기에 기록한 갈라디아서를 기초로 해서 좀 더 깊숙하게 또 논리적으로 전개한 글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는 바울 자신이 직접 대면한 적이 없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편지 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는 이 로마서를 통해 바울이 이제 질문과 답을 크게 다섯 가지로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율법과 복음의 관계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과 답을 로마서를 통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뿐만 아니라 기록하였을 때라는 표현이 참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곧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한 책이 이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요. 첫 번째 개념은 이신칭의이고 또 하나는 종이란 개념입니다. 이신칭의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한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이 종이란 개념은 복음서에 보면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종은 오늘날에는 이 종이라는 단어가 관념 속의 단어이지만 그때 당시 로마 제국 시대에는 실제로 존재하는 단어가 이 종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를 쓴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동안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다면 이제는 로마 교회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전도 여행을 진행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로마 교회에게 요청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데 지도상 놓고 보면 고린도에서 로마를 거쳐 스페인까지 가는 게 가장 빠른 길인데 지금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 마음속에 자신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아주 큰 기쁨을 맛보고 있는데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간다라는 이야기를 소식을 듣고 정말 그 바울 마음속에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들에 향한 동족에 향한 예끓는 사랑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선교지에서 모금한 이 헌금을 또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또 바울 자신이 소아시아와 교회와 동유럽
교회에 이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와 이렇게 협력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의 연과를 이제 해주기 위해서 바울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까지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배를 타고 이제 가는 길입니다. 고린도에서 안디옥을 거쳐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다시 이제 고린도로 와서 이제 로마로 가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방법이 이제 취소가 됩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항에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유대인의 암살단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 소식을 듣게 되고 그래서 이제 백길이 아닌 육로길로 향해서 이제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노로 오라고 이제 요청하게 됩니다. 밀레노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이제 마지막이 될지 모르기에 많은 당부와 함께 이제 기도를 드립니다. 바울 자신이 유대인의 많은 관계와 시험에도 불구하고 그걸 참고 주를 섬겼던 일과 3년 가까이 쉬지 않고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섬겼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도 복음을 위하여 수고해 줄 것을 이제 당부하고 약한 사람들을 도우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말씀처럼 여러분들도 주는 자가 되십시오라고 간곡히 이제 당부를 합니다. 당부를 다 한 후에 이번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바울의 말에 서로 목을 끌어안고 울면서 이제 작별을 합니다. 밀레노를 떠나 바울 일행은 여러 곳을 지나 이제 가이사야 항구에 도착합니다. 가이사야 항구에는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했던 예루살렘 교회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빌립의 집에 잠시 머무르게 됩니다. 그 머무르는 동안에 아가보라는 선지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아가보가 바울을 보면서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붙잡힐 수 있다라고 이제 예언을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바울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죽을 수가 있으니 이번에 올라가지 말 것을 말하면서 바울의 발걸음을 막아서지만 바울은 그거와 개의치 않고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갑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야고보를 비롯해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으며 이방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자세히 이제 선교 보고를 하고 이제 그 선교지에서 받았던 그 선교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잘 전달합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바울을 알아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삽시간에 달려들어 바울의 목을 잡고 이제 성전에서 이제 끌어냅니다. 그리고 바울을 끌어내어서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할 때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던 천부장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백부장과 군인들을 동원해서 이제 현장으로 옵니다. 바울을 때리던 군중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때리기를 그칩니다. 이때 천부장이 자기 부하를 시켜 바울을 쇠사슬로 결박하고
결박하라고 명령합니다. 결박을 당해 로마 군인에 의해서 끌려가던 바울이 돌아서서 천부장에게 유대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천부장으로부터 승낙을 받은 바울은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에게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기회를 이제 얻게 되었습니다. 층대 위에 서서 바울이 히브리 말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유대인이고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낳고 이성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가말리엘 문하에서 율법도 배웠고 나도 여러분처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내가 옥에 넘기기도 하고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들렸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저는 너무 놀라 그때 물었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이 예수 만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도중에 군중들은 바울의 이야기를 더 이상 듣지 않으려고 더 큰 소리로 외치며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하며 바울을 죽이려고 이제 달려듭니다. 이 급박한 상황에서 천부장은 바울을 보호하고 일단 피신을 시키고 관할 영내로 이제 들어가게 합니다. 관할 영내로 들어간 천부장은 백부장을 시켜 쇠사슬 대신 가죽끈으로 묶고 이제 채찍질하며 신문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백부장이 가죽끈으로 바울을 묶자 자신이 로마 시민인데 왜 재판 없이 로마 시민을 채찍질할 수 있냐라고 이제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백부장은 깜짝 놀라서 천부장에게 달려가 보고를 합니다. 천부장이 백부장의 말을 듣고 달려와 묻습니다. 내가 정말로 로마 시민이냐? 묻자 그렇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로마 시민권을 얻었는데 너는 어떻게 로마 시민이 되었느냐라고 묻자 바울 자신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바울의 말을 듣고 천부장은 절차 없이 로마 시민인 바울을 결박한 일이 세상에 알려지면 자신이 중징계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천부장은 오히려 이제 바울을 이제 편의를 봐주고 최선을 다합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천부장에게 산헤드린 공회에 소집을 요청합니다. 그 당시 천부장은 산헤드린 공회에 소집할 수 있는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요청으로 이제 제5차 산헤드린 공회가 열렸습니다.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서 먼저 발언을 시작합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라고 말하자 대제사장이 바울 곁에 선 사람에게 명령합니다. 그 입을 치라. 그러자 바울이 그 말을 듣자마자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너가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그 말을 듣던 주변 공회원들이 깜짝 놀라면서 내가 감히 대제사장,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대답하기를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바울이 몰랐을까요?
이런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바울은 이 재판이 더 이상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산헤드린 공회를 일순간에 쪼개버릴 중요한 발언을 하게 됩니다. 자신은 바리새파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죽은 자의 소망, 즉 부활 문제 때문에 내가 어려움에 처한 것이다 라고 이제 말합니다. 이 바울의 말을 듣고 부활을 믿는 바리새파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파가 이제 둘이 싸우게 됩니다. 이제 이 재판의 양상은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느라 결국 제5차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분열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엉망이 되어버린 재판을 지켜보던 천부장이 오히려 사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 이제 로마 군사를 시켜 다시 영내로 안전하게 이동시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기필코 바울을 죽이겠다고 결심합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는 암살단들이 이제 조직이 되게 됩니다. 제5차 산헤드린 공회가 중간에 끝나게 되지만 하루가 지나서 유대인들이 제6차 산헤드린 공회를 열자고 요청합니다. 제6차 산헤드린 공회를 여는 까닭은 그들의 다른 속셈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6차 산헤드린 공회를 여는 형식으로 바울에게서 더 자세한 것을 물을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천부장에게 건네고 이 바울을 공회의 장소로 데리고 오는 과정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6차 산헤드린 공회를 여는 형식으로 바울을 죽이겠다라는 이 소식을 바울의 조카가 이제 알게 됐고 이것을 천부장에게 전해줍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천부장은 이제 자신이 더 이상 로마 시민인 바울을 보호할 수 없다라고 판단해서 그날 밤에 마병 70명과 보병 200명, 창을 든 이제 병사 200명, 총 470명을 동원해서 이제 로마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로 이제 바울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자 닷새 후에 예루살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변호사 더들러를 선임해서 벨리스 총독 앞에 나타나 이제 바울을 고발합니다. 더들러가 벨리스 총독 앞에 서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바울 이 사람은 전염병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소동케 했으며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더럽게 한 죄가 있으므로 이자는 유죄임을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조목조목 자신이 무죄임을 이제 설명합니다. 벨릭스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듣고 예루살렘에서 천부장이 오면 다시 재판을 하자고 연기를 합니다. 벨릭스 총독은 백부장에게 명령하여 로마 시민인 사도 바울을 지켜주고 자유도 주며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이제 보여줍니다. 그리고 난 후 벨릭스의 속마음을 이제 드러내게 됩니다. 벨릭스의 속마음은 바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싶었지만 또 다른 마음은 이 돈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서 돈이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이 재판을 2년이나 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벨리스 총독 대신 베스토가 유대 신임 총독으로 이제 부임하게 옵니다. 새로 베스토 총독이 부임해 오자 대제사장 세력과 40여 명의 암살단이 또다시 6차 산헤드린 공회를 요청합니다. 그 이유는
가이사라에서 에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길에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요청을 베스토 총독은 받아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 자신의 총독의 직무를 이제 잘 수행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스토 신임 총독의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민인 바울에게서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을 받겠느냐고 먼저 묻자 바울이 대답하기를 에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정합니다. 자신은 로마 시민으로서 제1시민인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이제 결정하고 말합니다. 그러자 베스토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한 것을 뒤로하고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의 선택에 의해서 가이사라에서 2년의 감금 생활을 끝내고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이제 로마로 가는 길에 오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